안녕하세요, 호사원데이입니다. 오늘 교촌치킨에서 신메뉴가 나왔어요. 치즈 트러플 순살치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뼈가 없어. 그냥 순살치킨만 나왔어요. 순살 재고가 많이 남아. 어쨌든 트러플 치킨이 나왔습니다. 트러플 치킨 하면 뭐 처갓집 슈프림 트러플 양념치킨도 있었고 뭐 트러플 짜파게티도 있었고 해서 트러플 제품들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촌에서도 드디어 트러플 치킨이 나왔는데 가격은 19,000원이고 배달비 2,000원을 추가해서 저는 2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트러플 하면은 짜파게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치즈 트러플 치킨이랑 먹으면은 맛있지 않을까? 짜파게티도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죠. 자, 가볼까요? Let's go! 트러플 치킨 먹을까? 이건 왠지 먹어보고 싶었지. 강렬한 트러플 향이 내 방 가득 울려 퍼지네.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트러플 향이 진짜 진하게 나네요. 조금은 인공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러플이 어디 갔지? 트러플 향이 난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향이 트러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트러플 샤워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스리라차마요. 일단 스리라차 마요 소스를 찍어 먹으면 트러플 치킨의 장점이 싹 사라집니다. 향이 싹 묻히면서 그냥 스리라차 마요 소스에 찍어 먹는 순살 치킨 같은 느낌으로 변해서 저는 조금 별로인데 그냥 소스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트러플 샤워 소스는 둘이 찍어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요거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얘가 좀 상콤하게 이렇게 딱 살려주면서 약간 살짝 리셋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 친구는 괜찮았습니다. 같이 먹는 게. 여기서도 역시 트러플 향이 강하게 나네요. 트러플 치킨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단 저는 맛있는데요? 좋은데? 저번에 손잡이 있는 앞접시를 써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아니 짜파게티에 트러플 듬뿍 뿌려서 먹는 느낌에 고기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좋은데요? 근데 얘는 다 닭가슴살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의 다 약간 요런 가슴살 같은 느낌인데? 가슴살 텐더 이런 느낌인데? 진짜 닭가슴살 재고가 많이 남았나? 근데 맛있습니다, 일단. 먹어보니까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한 덩이가 있으면은 3등분해서 그 한 조각이랑 같이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럼 가위를 가져오는 김에 아내도 한번 불러서 시식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자기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해줄게요. 맛있는데? 맛있지? 응. 그치? 이건 트러플 샤워 소스. 괜찮다. 맛있지? 응. 이번에는 스리라차. 싹 사라지지? 응. 전혀 뭐 이게 없지, 그치? 응. 트러플 느낌 없지? 응. 근데 제일 개운하다. 응.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응. 혹시나 느끼하면 이렇게 응. 먹으라고 자기 입 사이즈에 맞게 줄게. 어울리는데? 맛있지? 응. 오, 엄청 맛있더라. 응. 근데 여보, 이게 응. 퍽퍽살만 있어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응. 촉촉살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퍽퍽살 좋아해서 좋거든, 여보? 응. 퍽퍽살만 있어서? 응. 나 저거 소스 한 번만. 여자 퍽퍽살 넣어요? 응, 나 저거. 저거 하얀 소스 한 번만. 또 찍어줘요? 더 먹어볼래. 맛있네? 응. 나 그런 마요네즈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응. 뻑살인데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짜파게티랑 먹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이고. 어, 나도. 그치? 그래서 짜파게티 촉촉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입만 더 줘도, 더 먹어도 돼? 어떤 조합으로 줄까요? 짜파게티 조합. 네. 맛있지? 짜파게티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지. 이 조합으로 나온 치킨이다, 이거는. 여보다 스파클링. 스파클링이야? 응. 투명한 색이네? 응. 그거 갖고 이제 가면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난. 빨리 가라고? 맛있게 드세요. 네. 짜파게티랑 먹어보니까 이거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짜파게티를 한 다섯 개 정도까지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그래서 한 네 명에서 하나 시켜서 짜파게티 한 다섯 봉지 여섯 봉지 끓여서 같이 먹으면 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